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라바살람할로. 오늘도 기상자 영상인데요. 자막 없고 브금 없는 바로 자가격리 감성으로 영상 찍고 있으면 제가 바로 이렇게 또 영상 왜 찍고 있냐면요. 오늘 바로 그 애쉬 아일랜드의 신곡 플레이라는 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바로 영상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나오는 코드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드 G코드인데요. 1번 줄 안 잡고 2번 줄 3번 프렛 잡는 G코드입니다. 그래서 6432. 그쵸? 오른손 줄보로 말씀드린 겁니다. 6, 4, 3, 2번 줄. 다음 코드 A코드. 근데 이렇게 잡으시고 5, 4, 3, 2. 꼭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5, 4, 3, 2. 그 다음에는 1번 손가락 남는 걸로 여섯 번째 줄 두 번째 프렛 잡아주시고 얘도 6, 4, 3, 2.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코드는 뭐였지? B-7 이렇게 잡아서 5, 4, 3, 2. 4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그래서 5, 4, 3, 2. 다시 6, 4, 3, 2. 5, 4, 3, 2. 6, 4, 3, 2. 5, 4, 3, 2.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코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 주법은 이런 식으로 치실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오른손은 주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치시고, 리듬 이렇게 치시면 돼요. 따, 따. 그리고 퍼커시브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약간 조용해지시는 분, 조용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해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려드릴 거 없고 강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애쉬 아일랜드의 플레이라는 거 이렇게 정말 너무 쉽게 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르시레스.